인천 서구 정서진로에는 리봄카 청라지점이 있다. 추운 날씨에도 청라지점이 문을 열었다. 청라지점에는 늘 먼저 출근하는 안녕하세요. 3인방이 있다. 너무 원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나요? 그러니까 거리 더 늦으면은 그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일찍 나오는 거죠. 일찍 준비하고 하면은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지점장님과 파트장님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저는 김실원 차장입니다. 일어나는. 예. 평소에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요? 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아먹느라고 일찍 나오고 있어요. 밝은 인사로 하나 둘 출근 도장을 찍는다. 출근한 세일즈 매니저들은 업무 준비가 한창이다. 8시 40분이 넘었지만 판매왕을 꿈꾸는 서민수 사원의 자리만 비어있다. 누가 제일 늦게 출근하나요? 서민수. 꼭 편집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판매왕을 꿈꾸는 서민수. 지각은 절대 안 하고 딱 시간 맞춰서 오죠, 항상. 네. 9시 1분 전. 모두의 예상대로 출근 네, 시간 1분 전에 민수 사원이 출근했다. 마지막으로 항상 출근하는 게 일부러 촬영 핑계를 대보지만 변명이 많이 서툰 민수 사원이다. 또 업무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전날 밤까지 열심히 합니다. 거짓말. 네? 진짜입니다. 저희 같이 맨날 야근하잖아요, 피디님.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예요. 공연 사원은 오늘 촬영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 알았다. 아, 그쵸.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시장에는 어떤 게 또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자동차가 뭐 새로 나왔고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어떤 차를 많이 찾는지 그런 걸 또 찾고 있죠. 함세진 사원은 뭔가를 계속 쓰고 있다. 아, 오늘 해야 할 일 잠깐 적었어요. 해야 할 일 뭐가 있죠? 그랜저 번호판을 떼야 되고요. 번호판이 바뀌면은 엔카 재촬영을 또 해야 돼요. 무슨 일일까? 아침부터 심각한 대화가 오간다. 판매 차량에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이다. 혹시 오늘 저희 회사에 입고 가면 하실까요? 고객님께 전화를 걸어 배터리 교체를 위해 차량 입고를 요청하는 초롱 씨.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간혹가다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차가 유독 조금 예민한 애들이라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고장 코드도 간혹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출고한 차량인데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서 그걸 이제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 회의가 시작됐다. 준비 중으로 떠져 있어서 업무 보고는 물론 배터리 관련 초롱 씨 아침에 발생한 배터리 문제에 대한 지침도 전달했다. 배터리를 교체해서 출고. 고객님이 배터리 교체를 위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초롱 씨. 고객님의 시간을 뺏었다는 생각에 빠르게 차량을 옮긴다. 과장님 60이요. 준비된 새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한다. 그 점검만 했으면 아침에 큰일 날 뻔했네요. 내일 탁송해 주려는데 사회 초년생 아들에게 첫 차를 선물한 고객님이다. 아드님 사다 드린 거예요? 네. 좋겠다. 네? 좀 부러워서 저희 첫 차세요, 첫 차. 첫 차요. 첫 차를 이제 리모카에서 이렇게 딱 구매해 주세요. 새 차 사주기는 뭐하고 운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배터리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놔서
정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차량 정비가 완료됐다. 정비가 끝나고도 죄송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초롱 씨. 고객님의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마음이 놓인다. 이런 게 많나요? 겨울철에 방전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입고하고 차량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고 세워두기 때문에 이게 세워두면 배터리가 이제 점점 전압이 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날이 추운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리본카는 끝까지 책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한편 민수사원은 텐트동에서 차를 옮기느라 분주하다. 아, 지금은 라이브 상담 준비하고 있어요. 라이브 상담이 뭐예요? 저희는 일단 비대면 판매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고객님들한테 1대1로 라이브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방문을 못 하시는 대신 1대1로 카메라로 하나하나 스크래치나 뭐 궁금하신 점들 다 말씀드리고 고지 항목들을 더 정확하게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죠, 영상으로. 방송에 나갈 차량의 먼지를 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방송할 차량에 대해서 놓친 정보가 없는지 방송 직전까지 확인하는 민수 씨. 한 고객만을 위한 1대1 라이브 상담이 시작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고객과 소통을 하며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준다. 타면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준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고객님의 궁금증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방송이 종료된다. 못 냈네요. 네? 못 내셨네요. 아니에요. 머리 잘라가지고. 라이브 상담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라이브 상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오늘 방송한 차량인데요.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서 바로 아래 여기 라이브 상담 신청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비회원으로 상담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돼요. 그러면 저희가 카톡이 문자나 이렇게 저희한테 발송이 되면 차량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방송해드리는 거죠. 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저 지금 제가 배정받은 차량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과정에서 체크했지만 다시 한번 배정받은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차들 되게 오래 검사하시던데 어떤 항목들을 좀 검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적 성능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교환이나 판금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직접 한 번 더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지장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검수를 한번 했습니다. 텐트 한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뭐 채우신 거예요? 구인님께서 출고 전에 냉각수가 조금 모자라서 냉각수 보충을 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또 같이 정비사 분들이랑 같이 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네? 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민수가 대견하다. 혼이 많이 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 노동현 사원은 번호판을 교체하러 왔다. 캐피탈사랑 제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호호 번호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호호 번호판으로 차를 받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번호판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2층 전시장에서는 신경민 차장이 차량 사진들을 찍고 있다. 차량의 외관 또는 실내에 대한 컨디션, 사용감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제 투명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서 저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타이어의 이제 마모도, 잔존량, 그다음에 뭐 휠 긁힘 상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엔진룸에서는 상부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량에 해당되는 기능 옵션들 정상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 뭐 핸들이나 시트나 마감재의 전반적인 사용감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고객님들께 홈페이지 상에 정보를 이제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태블릿 입력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네.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대 저희가 이제 260가지 진단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각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찍었던 차량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추천 포인트도 직접 작성한다. 저희 리본카 세일즈 매니저분들은 이제 각 배정받은 차량이 있으면 뭐 추가 옵션이나 어필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좀 더 빠르게 판매하기 위해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추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저희 이제 리본카 홈페이지에 코멘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에 대한 내용 숙지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고객들에게 광고상에 이제 그런 글귀로 나간다라는 점에서 직접 각 세일즈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 고객님이 청라지점을 내방했다. 홈페이지로 먼저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차량들을 추천하는 경민 씨. 직접 확인을 원하는 고객님을 위해 전시장으로 같이 이동한다.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고객님. 그렇게 4대 정도의 차량을 둘러보시고는 청라지점을 떠났다. 어떻게 사실 것 같으신지? 우선은 저분은 재유입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근데 이제 워낙 딱 찾으시는 차 종이나 이런 스펙이 딱 명확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유입시키기엔 좀 쉽지 않은 고객님이긴 한데 저희가 뭐 타지점에 있는 차량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오래 보시더라고요, 차를. 제 경험상 저 고객님은 오랫동안 꼼꼼하게 보신 분 아니에요. 오히려 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중고차나 이런 차량의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고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 회의실 안쪽에서 오프라인 판매사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온다. 업계에선 이미 온라인 판매로 전환되는 추세.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가 자꾸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전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게 돼 있는데 차량의 옵션이나 기능,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제 판매하기 힘든 시대가 오지 않았나. 모 브랜드는 저희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중고차 판매를 오프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일즈 매니저들이 차량의 기능, 옵션, 차량에 뭐가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고객들한테 고객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육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신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도움이 많이 되는지? 도움 많이 돼요. 그 세일즈 어떤 포인트라든지 어떤 뭐 세무 관련한 차량 세무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차량 교육 뭐 광범위하게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되게 많이 쓰시던데. 네. 그 이제 써먹을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건지셨나요? 일단 빌트인 캡이 이제 원에서 투로 바뀌었다는 거, 바뀐 이제 장점 이런 것도 숙지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 이제 전기차 또 N이 나온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숙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진행됐던 1대1 라이브 상담 차량의 계약이 성사됐다. 지금 계약하셔서 안심 출고 서비스로 저희 엔진 세트 교환 요청 메일 보내고 있으세요. 민수 사원은 라이브 상담으로 판매가 돼서 기분이 좋다.
이 기쁨을 방송팀과 나누고 싶은 민수 씨. 사무실에서 박수 경찰이 쏟아진다. 너무 영혼이 없으신데. 딴짓하다 걸린 것처럼 변명을 하는 동현 씨. 여기 와서 2차 교육 받고 있었는데. 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그 고장나는 거 보여주길래 과장한테 물어보고 있었죠. 세일즈 교육이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다. 아, 이건 과장님 명의는 거예요? 리본카는 출고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비를 진행한다. 오,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어. 아, 지금 엔진오일 세트 교환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누유랑 이런 거 다 체크해드리는 거. 되게 안심하고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사진 찍은 게 이제 비대면 고객님이신데 뭐 엔진오일 세트 교환하고 하부 상태나 이런 걸 한 번 더 나가기 전에 점검한다는 거를 확인시켜드리려고 사진 찍어서 따로 발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라지점 리본카 유한정 과장입니다. 출구점검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 경력은 한 27년 정도 되고요. 또 여기서 제가 주 업무 맡는 거는 영업사원들이 차를 판매하게 되면은 차를 갖고 와서 엔진오일 누유되는 거 확인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업무 맡고 있습니다. 동현 사원과 섭진 사원은 사이가 좋다. 워셔의 보충을 나서서 도와주려는데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 섭진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섭진 씨는 단호하다. 구박하는 섭진 씨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동현 씨. 서운하게 해, 섭부. 그분이 되게 친하신가 봐요. 저희요? 친하죠. 하지만 계속된 애정 공세가 부담스럽다. 힘이 쫙 빠진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출고 준비가 끝났다. 감사합니다. 기분이요? 기분 너무 좋죠. 또 라이브 상담 저희 비대면으로 판매했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라이브 상담부터 판매까지 했네요. 맞아요. 또 고객님께서 또 쿨하게 계약해 주셔서 했고. 어느덧 오후 5시가 다 되어간다. 오늘은 텐트동에서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 야외 방송이라 이른 시간부터 방송 준비가 한창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쇼 하는 거예요. 쇼! 저희 라이브로 지금 차량 판매하는 방송 생방송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따뜻한 핫팩과 함께. 라이브도 하나요 여기서는? 네, 저희가 대다수 앵카라든지 홈페이지 광고도 하지만 저희의 리본카 청라지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해서 홈쇼핑처럼 골라가는 그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오늘 좀 팔릴까요 이 차량들? 여기서 총 10대 진행이고요. 1시간 안에 10대니까 제 생각은 3대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이하늘 쇼호스트가 도착했다. 여기 진짜 같은 롯데에서 하는 거. 여기는 부스 그 텐트동이에요. 근데 좀 추워요. 여기서 좀 하다 보면 익힘도 나요. 이렇게 아직 익힘은 안 난다, 그쵸? 네. 우리 예전에 막 익힘 날 때도 했는데 방송 전에 차를 미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차가 있나, 우리 세일즈 매니저님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쏙쏙 골라놨나, 그래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홈페이지 준비하고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오늘은 수요일날 하는 슈퍼데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에는 많이 퍼주는 방송이라 해가지고 차를 좀 많이 준비했고요. 스튜디오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상품화 차량을 좀 배치하는 텐트동 공간인데 좀 넓은 공간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령 차장님은 잘 방송을 하시나요? 신령 차장님은 거의 뭐 쇼호스트 준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뭐 베테랑이죠.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야심차게 준비한 지점장님 소개도 까먹지 않는다. 양 어깨에 아주 모시고 와가지고 실령 차장은 사회생활도 1등이다. 소득 나니까 저희가 1등으로 구매를 하시면 주요 상품권 10만 원. 한 시간 안에 10대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말을 이어가는 실령 차장. 저렴한 이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점장님의 방송평가 성대모사로 네. 방송을 마무리한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좋아라. 코끝이 찡하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거 피디님이 만들어주셨나? 이거 내 의견 아니... 아까 사무실에서 뭘 커팅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저는 아니에요. 얼굴 신경 보고 있다. 아, 당연하죠. 이거 딱 눈은 가렸어. 옛날 사진이라. 아, 우리가 눈을 딱 가렸어요. 따다다다 인간극장. 누군지 알 수 없어. 오늘도 제덕이는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점장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 된 것 같나요? 아, 늘 마음은 항상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결국에는 차를 판매하는 방송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전화가 안 오거나 못 팔면 힘이 빠지죠. 네. 전화 주세요. 엄청 추워 보이시던데. 마지막 코시 코가 지금 빨개졌어. 거의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영업 세일즈 매니저들이 이렇게 힘들게 차를 팝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시면 편안하게 아 그럼요 다 골라놓은 거 이미 다 골라놨잖아요 다 팔기만 하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돼 많았어 네 그냥 말만 원하는 거 말씀만 해주시면 거의 세일즈 매니저 다 됐잖아 한 2년 3년 하니까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차량 정리를 위해 세일즈 매니저들이 총출동이다 뭐야 아니 저 왜 다 끝났는데 오셨나봐요. 아, 아닙니다. 와, 아닙니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놀고. 좋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긴 하루가 차량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늘 밤 전시장의 불은 꺼지지만 내일 또다시 리본카 청라지점의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